조합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두 발을 쏘았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될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보인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입장만 발표하면 뭘 합니까? 대응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은 남북군사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니까 합의서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고 뒤로 빠지기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속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문재인 정부는 뒤로 빠지기만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악역을 맡아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악역까지 맡고 또 김정은과 대화까지 하려니까 이게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 그러면은 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뒤로 빠질 것 같으면은 돈이라도 더 내라. 이런 입장이라고 CNN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직설적으로 어제 표현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잔디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4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 김정은과의 관계 그리고 한일 갈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편지를 보냈다. 항상 뷰티풀 레터라고 하죠. 이게 무슨 고유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 편지 속에서 김정은이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We should be reimbursed for it. And I told that to South Korea, but I don't like it either. But I said to do this because this is a big test.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한미연합훈련을 좋아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한미연합훈련의 팬이었던 적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나는 경비를 부담하기 싫었다. 우리는 그 돈을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내가 한국에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은 아주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했다. 앞으로 이 훈련을 통해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트윗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이 방위분담금을 늘리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트집 잡아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줄곧 줄기차게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작년 6월까지 한국과 미국은 일소에 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난 트럼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 돈이 든다. 언젠가는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싶다는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된다 하면서 볼튼을 보내고 이번에 신임 국방장관을 보내서도 같은 이야기를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왜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거침없이 나오느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앞에서는 사람이 작아지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남북군사합의서를 만들 때는 미국 정부와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미 동맹을 배신하는 이런 약속을 하니까 그렇다면 좋다. 우리도 한미동맹을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다. 트럼프는 이렇게 썼어요. 82년 동안, 이것도 연도가 틀렸습니다. 82년 동안 우리는 한국 지켜주는 일만 했다. 그런데 한 번도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막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것이고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의 그 이념 성향을 볼 때 김정은을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국민들 중에 일부 자기들 편은 보호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다수 국민에 대한 안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 하나만 챙기는데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미국이고 일본이다. 한국군은 뭐 자기가 군 통수권자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도록까지 해놓았으니까 한국군은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일본과 미국까지 북한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일 갈등을 이렇게 증폭시키고 한미 관계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감으로써 미국이 스스로 한미동맹을 깨자고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놀아났다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와 김정일이가 한 목소리로 어제 한 목소리로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했다는 것은 지난 한미동맹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것은 초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특별 성명을 발표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리고 김정은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동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침묵은 동조입니다. 한미연합훈련, 한국도 반대다. 트럼프도 반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반대고 김정일도 반대다. 그럼 김정일, 트럼프, 문재인 세 사람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한다 하는 것은 한미일동맹 체제를 와해시키겠다. 그리고 한국 방어를 신경 쓰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남침했을 때 그 남침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 오히려 저항하지 말라. 왜냐?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해야 되니까 이것도 통일의 일환이다. 저항하지 말라. 그러면 북한은 현위치 휴지를 하죠. 서울을 포위한 다음에 서울의 한강 북방 지역을 딱 포위한 다음에 현 위치 휴전하자. 응하지 않으면 핵무기 쓰겠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이 개입하려고 하면 이것은 민족 내부의 문제다. 우리끼리 해결한다. 개입하면 우리는 핵무기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리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운명은 누구에게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포위된 한국 정부. 그게 문재인 정부면은 현위치 휴전을 받겠죠. 받으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소멸되는 겁니다.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휴전선 남쪽에 북한군이 들어와 있고 그 뒤에는 핵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북한과 손잡으려는 종북 세력이 거대하게 있어가지고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종북 세력이 연결되고 미국과 일본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꿈에도 그리던 한반도 전체의 김일성주의 세상 만들기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초입부에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트럼프로 하여금, 일본과 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한일 군사 우호관계, 한일 우호관계, 한미 동맹관계 이거 피곤하다. 피곤하다. 차라리 손을 떼자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은 이제 위협이 되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핵은 문재인 정권에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은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답은 정광훈 목사가 광야의 외침처럼 문재인 하야 운동으로서 답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탄핵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논리적 귀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말한 걸 보면 특히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서 국민 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국민 편이 아니면은 김정은 편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딱 집어가지고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본 겁니다.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인 청와대에 있으면 됩니까? 국군 통수권자로 있으면 됩니까? 물러나게 만들어야죠. 물러나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은 정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합헌적으로, 평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을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헌법이 보장하는 바로 탄핵 운동이죠. 탄핵 운동. 탄핵 운동을 하려면은 지금 어슥스러워는 안 되니까 내년 총선의 중요한 공약을 탄핵 가능성 의석 3분의 1을 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개헌 저지선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패배주의적인 자세입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국채 변경 음모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국민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오늘 정광훈 목사가 SNS를 통해서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주사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이 이 운동에 함께해야 하고 탄핵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걱정을 하고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그 무엇보다도 높은 가치로 여기는 우리 헌법 정신의 명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